저희가 알쓸신잡이 은근히 유배지를 많이 다녔더라고요. 저희가 오늘 유배지로는 가장 핫한, 가장 센 데로 온 거예요. 핫플레이스. 그때가 이제 고려 중기 무신 정권 때 아니에요. 그 무신들이 전부 세도 정치를 해서 이제 왕을 끌어내리고 막 맘대로 할 때예요. 그래서 왕이 있던 왕을 끌어내리면 유배를 보내잖아. 네. 보낸 게 교동도예요. 그래서 이제 강화 교동 이쪽이 왕족 유배지예요. 그렇더라고요. 이 왕족은 아무리 유배를 왔다 그래도 왕족 유배를 하면 또 신경 쓰이잖아. 어떻게 될 줄 알고요. 그러니까 또 그 복권돼서 갈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. 네. 너무 멀리 유배를 보내놓으면 그렇죠. 체크할 수 없죠. 걔가 무슨 일을 꾸며도 맞아요. 장기가 오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감시가 용이치가 않아요. 지방 호족과 결합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절도이면서도 그러니까 교통이 끊어져 있는 섬이면서도 감시하기가 좋은 가까운 곳. 딱 교동도야.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얘기해져서 연산군도 여기 유배를 교동도로 왔고요. 그렇게 됐는데 아까 그 유배지 봤더니 네. 집이 너무 작아요. 그러면 깜짝 놀랐어. 그래 어느 정도 고정해놔가지고 해놨을 거 아니에요. 한 사람 몸 누일 수 있을 정도 크기예요. 방 한 칸. 방 한 칸이었다. 그렇게 감옥이네요. 감옥. 감옥 같지 않았어? 감옥이죠. 그게 유배 중에 제일 센 게 절도에 보내는 거래. 절도. 그 다음에 더 센 게 위리안치인데 네. 탱자나무 울타리로 둘러쳐서 네. 못 나오게 하는 건데. 연산군은 두 개를 다 했더라고.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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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. 네. 교동도 안에서 조그맣게 집 만들어가지고 탱자나무 울타리로 둘러치고. 연산군의 유적지도 가보는구나. 제가 연산군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우리나라 역사상 폭군 중에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잖아. 그 왕의 남자 있죠, 왕의 남자. 에이. 그 얘기가 연산군 얘기야. 아. 역사상 가장 유명한 폭군이잖아요.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극악한 폭군으로. 아 근데 그때가 19살, 20살 그때예요? 그때가 왕이 됐을 때가 17, 19 그 사이 어디였을걸 아마? 지금으로 치면 청소년이네. 그렇지. 연산군 위리안치소라고 써있잖아요. 맞네. 여기 밖을 못 벗어난 거예요? 그렇지 여기 탱자나무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... 그 울타리 밖으로 못 나오는 거야. 가시 조심. 저기 탱자나무 가시 조심하래. 아 가시가 있구나. 여기 이제 내시하고 궁녀들이 따라와서. 아 근데 이렇게 작았다고요? 이렇게 작은 데에다가 유배를 보냈어 왕을?